박종광 빠릅니다. 아, 이번에도 역습으로 박종광이 이번에 해결합니다. 오른발로 아까 전에 놓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팀의 추가골 2대0으로 앞서가는 전 기회입니다. 박종광에게 제가 아까 역습까지 자동으로는 아니니까 도치도 확실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2012 다음 챌린저스 리그 시즌 15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오랜만에 진정한 야간 경기를 또 보여드리게 됐군요. 양주시민구단의 홈구장 양주 고덕 인조잔디구장을 찾았습니다. 전주EM을 원정팀으로 불러들인 양주가 오늘도 대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전주EM의 반란이 시작될지 한승민 해설위원께 여쭤보죠.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오늘 아무래도 대승이 예상이 됩니다.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스코어 맞추는데 참 일가견이 없잖아요. 잘 못 맞추는데 오늘 양주가 그만큼 최근 팀 분위기가 좋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이어질지 텅 빈 그라운드 잠시 후면 선수들의 입장과 함께 경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께 경기 결과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양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관전 포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양주시민구단의 오늘 인터뷰할 선수 소개는 오늘 특별히 자기소개를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제 이름은 이철은입니다. 자기 이름은 또박또박 얘기를 해줘야 팬들이 아하 이러면서 딱 뇌리에 박히거든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철은입니다. 이철은 선수입니다. 이철은 선수.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근 양주 분위기 너무 좋죠? 네, 요즘 분위기 좋죠. 네. 지금 거의 8연승인가 하고 있는데 계속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랄게요. 제가 바랄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 근데 네. 갑자기 저 막내인데 네, 막내인데 형들이 갑자기 그냥 오라고 해서 막내의 서름? 네.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 한번 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주목도 좀 받고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좋지 않을까요? 좋긴 좋은데요. 네. 아, 저 인터뷰 힘들어요. 자, 그러면 힘드니까 잘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8연승 아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일단 저희 형님들께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아마도 그게 원인인 것 같은데 네. 어디까지 하고 싶습니까, 연승? 끝날 때까지, 리그 끝날 때까지요. 욕심이. 욕심이? 네. 리그, 가만히 있어요. 리그 끝날 때까지 후반기 8경기에 아직 그 몇 경기 남았죠? 3경기 남았죠? 오늘 경기까지 4경기 남았나요? 그러면은 8에 12에 20연승인데 20연승 하실 자신은 있으시죠? 자신은 있죠. 네. 왜냐면 형들이 워낙 많이 이끌어주시고 하니까 네. 또 저희 또 어린 애들은 같이 또 밑에서 또 열심히 뒷바라지 하면서 하면 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잘 이렇게 좀 뭐랄까 알려주는 형님? 선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배울 만한 롤모델이 될 만한 선배 누가 있을까요? 저희 팀에서는 10번 최영남 형 선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조진수 네. 선수님. 네. 그 선수들이 왜 그 롤모델이 될 만한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플레이할 때도 자기 목 다 하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못할 경우에도 옆에서도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롤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독님 쏙 빼놓고 얘기하는 이철원 선수 얘기를 들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세요? 아마도 거의 3대 0? 3대 0? 네. 최근에 11대 0, 8대 1, 뭐 11대 1 뭐 이런데 오늘 3대 0 좀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 아직은 모르죠. 일단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뭐 3대 0 이상 오늘 할 수 있겠죠. 양주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요. 오늘 다치지 마시고요. 네. 롤모델인 형들처럼 부지런히 뛰어다니셔서 오늘 멋진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치지 네. 마시고요. 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주시민구단 막내 이철원 선수였습니다. 전주 예비 홈으로 청주 직지를 불러드렸을 때 엄청난 역습 속도를 보이면서 2대 0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때 골을 터뜨렸던 박종광 선수가 오늘도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텐데요. 직접 만나서 인사 나누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몇 주 안 됐는데 살이 네. 좀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주마다 이제 쉬지 않고 맨날 리그를 하다 보니까요. 좀 빠졌어, 체중이. 카메라 앞이라 조금 긴장했다는 얘기를 그때는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떤가요? 오늘은 그때도 긴장 많이 안 하고 전 잘한 것 같았는데. 아, 그래요? 네. 팀이 전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박상진 선수도 그렇고 카메라 방송 경기가 나오면 조금 더 긴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요. 오늘은 긴장 좀 덜 하시겠죠?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니까요. 네. 나온 게 아마 긴장을 많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청주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니에요. 양주가 사실 뭐 레벨로 따지면 비슷하다거나 오히려 양주가 조금 더 높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양주가 쉬운 팀은 분명히 아닐 텐데 오늘도 그런 어떤 역습에서의 빠른 스피드 저희가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떤가요? 오늘은 좀 이렇게 먼 거리를 네. 와가지고요. 막 선수들도 다 피로도가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네, 수비적으로 하면서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몇 시간에 올라오셨습니까? 한 4시간 걸릴 것 같은데. 4시간? 네. 오,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많이 막혔나요? 아니, 그렇게 막히진 않았는데요. 그냥 거기서 뭐 휴게소 잠깐 들리고 여기 와가지고 막 국수 같은 것도 좀 먹고 그래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속은 좀 든든하시, 우리는 밥 못 먹었네. 속은 좀 든든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든든한 속 가지고 오늘 양주가 비록 강팀입니다만 아마 오늘 박종광 선수 발 한번 저희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골 꼭 내셔서 팀에 멋진 공헌을 해주시고 승리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 EM 박종광 선수 만나봤습니다. 순위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포천이 1위를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1패를 당했어요. 이제 2패, 2천, 춘천의 어떤 승패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춘천은 오늘 아직 춘천은 오늘 승부를 가리지 못했죠. 제가 알기로는 경주가 무승부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정확한 소식은 조금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양주가 그 뒤를 이어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주가 4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데는 연승이 참 큰 역할을 했는데요. 조금 이따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시고요. EM은 뒷 9팀의 가장 윗부분에 올라가 있습니다. 턱 밑에서 예산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최근 예산이 조금 기세가 좀 만만치 않아요. 순위가 계속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고양이 또 지난 라운드 첫 승을 또 거뒀고요. 마르티스의 첫 승점은 언제쯤 일어날까요? 참 안타까움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주 고덕 인조 잔디 구장입니다. 저녁 경기, 야간 경기로 이제 여름에는 양주가 계속 경기를 치르는데요. 해가 아직 떠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많이 선선해졌고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은 이곳은 약간 좀 쌀쌀한 기운까지 좀 들고 있는데요. 아마 좀 시원한 가운데서 양 팀이 좀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비란 없습니다. 양주 시민 축구단 통합 순위 현재 4위 A조 B조죠 B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팀 지금 연승이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현재 8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네. 사실 그 FA컵 때까지만 해도 양주가 그렇게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가 올 시즌에 좀 힘들 거란 생각을 했는데 8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현재 파죽지세로 계속 쭉쭉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까지만 좀 순탄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춘천, 이천, 포천 이렇게 3연전이 있는데 다행히도 춘천, 이천과 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포천과 경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챌린저스 컵을 뭐
치르면서 포천과의 경기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B조에서는 또 운이 좋게 죽음의 일정은 PR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일정에 대한 얘기 뭐 김정모 감독도 충분히 또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선수 입장 만나보시죠. 가장 뒤에 있는 선수가 이제 10번의 박종광 선수인데 오늘 박종광 선수의 역습에 의한 골이 또 얼마나 터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EM의 관전 포인트 계속 살펴볼까요? 자, 전주 EM 죽음의 일정 이제 끝인가요? 다음 주에 파주가 있긴 한데요. 네. 오늘이 그래도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선수비 후 역습. 어느덧 올 시즌 EM의 좀 색깔이 좀 되지 않았나? 특히 강팀을 만나면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역습의 어떤 날카롭기가 좀 잘 다듬어져 있다면 오늘 양주를 상대로도 참 재미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살려야만 전주임이 전주임다운 축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강팀을 상대로도 혼쭐 내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챌린저스 리그 15라운드째 어느새 접어들었습니다. 팀당 제 기억에 맞다면 25번의 경기를 치르게 되죠. 25번, 27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15라운드 어느새 반환점을 돌고 있는 챌린저스 리그가 되겠습니다. 인터리그로는 6번째 경기가 되겠고요. 다음 주 6월 30일 그리고 그 다음 주 7월 7일에 16라운드, 17라운드를 마치게 되면 챌린저스 리그는 이제 전반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인터리그 경기를 이제 하나 남겨놓고 이제 모든 팀들이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김종부 감독이 이제 다음 주부터 춘천과 이천 그리고 8월 18일인가요? 포천을 연속해서 만나게 되는데 양주가 이제 통합순위를 혹은 조별순위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 마지막 어떤 관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아래에 있는 청주나 부천 파주, 경주까지 좀 차이를 벌려놓기 위해서는 그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승부를 많이 봐야겠죠. 네. 오늘 청주가 포천을 잡았죠? 네. 네. 청주가 포천을 1대0으로 잡았기 때문에 청주의 승점이 28점까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그 부천이나 경주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청주나 양주가 왜 안 지나 싶을 거예요. 참 야속할 것 같아요. 자, 양팀 벤치의 모습도 계속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노란색 유니폼이 양주 시민구단이겠고요. 흰색 유니폼이 전주 EM 선수들입니다. 전주 EM의 오늘 골키퍼 민진근 선수가 부상으로 아예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허리나 갈비뼈 쪽에 부상을 안고 경기를 뛰었었는데 지난주 경기하다가 이제 부상이 좀 심각해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쉽게도 후보 골키퍼가 없어서 박상재 선수가 그 골키퍼 자리를 대체하게 됐죠. 네. 김종부 전설 이끌고 있는 양주시민구단 별 하나 달고 있죠. 올 시즌 별 두 개 달 수 있을까요? 4-4-2 포메이션으로 오늘 경기에 임합니다. 이철은이 가장 앞에 있고요. 조진수의 최근 득점력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뭐 두 경기 연속 6골을 넣으면서 지금 네, 대단합니다. 어쨌든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박상재 골키퍼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래서 등번호가 조금 오늘 제 뒤에 있는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골키퍼 등번호가 이상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4-2-3 하나. 예, 박종광 선수가 오늘도 최전방에서 득점을 담당합니다. 박종광의 발 그리고 이동신, 전춘성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좀 잘 역습 상황에서 가담하는 속도라든지 어떤 빈도수를 좀 높이면서 양주를 좀 괴롭혀야겠습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줄 양팀 선수에게. 자, 저녁 7시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 시계로는 한 30여 초가 남아 있는데요. 김종부 감독이 시즌 초반 전력 이탈도 많았고 선수 교체도 참 많았고 훈련 자체를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리그 초반에 조금 성적이 좀 좋지 못했는데 양주는 양주다 뭐 이런 느낌이 최근에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경기가 시작됐죠. 양주가 경기장 왼쪽, EM이 전주 경기장 오른쪽입니다. 강팀의 조건이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습니다만 챌린저스 리그에서 강팀은 역시 양주, 포천, 이천, 경주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는데 경주는 아직까지 순위가 좀 처져 있긴 합니다만 경주도 사실 또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팀이에요. 사실 강팀은 그래야 강팀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이에미 왼쪽을 한번 파고 들어봤어요. 아기가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던지기를 내줬습니다. 전주 이에미 오늘 최대한 잘할 수 있는 플레이는 뭐 공격에서는 뭐 계속했던 말 그대로 선수들 후역습을 하겠지만 수비에 있어서는 슈팅을 내주지 않는 게 가장 최우선의 선택이겠죠. 아하. 그렇다면 개인적인 마크와 왼쪽이 뚫리나요? 슬라이드 태클로 일단 걷어내고 있습니다. 윤문수의 클리어링이었고요. 뭐 지난 양주가 지난주 마르티스 그리고 지난주 남양주를 상대로 11대1, 8대1 각각 대승을 거뒀는데 네. 이 두 팀 다 골키퍼가 없었던 팀이거든요. 그만큼 골키퍼가 없으면은 자비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늘 수 있는 대로 계속 넣어주는 양주예요.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EM도 특히 박상재 선수는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헤딩 뒤쪽에서 최영남 측면으로 내주는데요. 옵사이드는 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크로스 넘어가죠. 중앙에서 이런 부분이에요. 조진수 일단 볼 살려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김진일 중앙 넓은 공간 최영남 최영남이 툭 찍어 차주죠. 가운데로 들어갑니다만 일단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조진수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에미 자기 지역 나오기 직전 다시 한번 볼 따내고 있는 양주 시민구단. 중앙 쪽 최영남. 최근에 최영남, 조진수 이런 선수들의 어떤 클래스가 챌린저스 리그에서 우리는 최고다라는 걸 어떤 보여주는 그런 클래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성한웅, 김희중 그 콤비와 마찬가지로 그 라이벌 구도를 또 형성하고 있어요. 네. 또 같은 조안에 두 팀이 또 속해 있기 때문에 은근한 자존심 싸움도 또 펼쳐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상재가 길게 박종광 쪽 박종광이 볼다툼을 펼쳐봤습니다만 순민수가 돌아서면서 볼을 따냈습니다. 측면 쪽으로 열어주는데요. 이종범이 앞으로 연결 가운데서 빙글 돌아나오면서 양주가 여유있게 볼을 처리합니다. 경기 초반 서두르지 않고 있는 양주 시민구단. 신민수가 볼을 잡았고요. 앞쪽을 바라봅니다. 조진수 가볍게 내주고요. 최영남 조진수 쪽을 찍어 차주는데요. 수비를 넘길 만큼의 높이는 되지 못했습니다. 에워싸이기 직전 볼을 방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뒤쪽에서 볼을 잡고 있는 양주 시민구단. 오늘 전체적인 어떤 볼 흐름 아 지금 뚫렸어요. 측면 쪽 가담이 들어가는데요. 조진수가 담아서 박상재가 막아내네요. 한번 때려봤습니다. 뒤쪽에 조진수가 비어있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좀 욕심을 내봤던 이철은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이철은이 뒤로 한번 슬쩍 보고 그러나 골대 쪽을 직접 한번 노려보는 슈팅이었고요. 오늘 경기 흐름이 전체적으로 노란색 유니폼 선수들 발 밑에 공이 많이 가 있을 테고요. 많이 좀 웅크리고 있는 흰색 유니폼 선수들일 텐데 이 두 대비되는 색깔의 유니폼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기를 어떻게 끌고 갈지. 박상재 골키퍼가 일단 볼을 잡고 쉽게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 EM이 계속해서 수비 라인, 포백 라인을 옵사이드 트랩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아유, 박상재가 들고 차킥이 상당히 멀리 가네요. 왼쪽 측면 다시 한번 열어보고 있는 양주 김태영. 김태영이 터치라인 따라서 쭉 한번 들어가보다가 가운데로 접어줍니다. 조진수 쪽을 바라봤는데 조금 깊게 흘러갔군요. 김태영 선수가 오늘로써 양주시민구단에서 마지막 경기거든요. 네. 이제 호주 프로리그로 이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가 있는 김태영 네. 선수죠. 김태영 선수도 참... 네, 이번엔 박종광. 자, 내주는 게 방향이 좋지 못했어요. 자, 달리는 속도를 조금 살려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되질 않았던 전주 EM이었습니다. 양주 장희경 앞으로 연결하는데 이게 끊겼고요. 자, 찔러줬어요. 박종광 처리하기 볼이 좀 높았습니다. 흐르는 공 다시 한번 EM이 가져가는데요. 자, 지금 파울입니다. 이종범 선수의 파울.
자, 이종호 선수가 오늘 이제 전주 EM에서 오늘 챌린저스 리그 첫 경기거든요. 그 첫 신고식을 어떻게 치를지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예요. 방금 전에 이종호 선수가 파울을 얻어내려는 동작을 통해서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프리킥은 윤문수가 준비하는데요. 자, 이런 장면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는 전주 EM입니다. 정대영 선수가 또 키가 크기 때문에 정대영 선수 노릴 필요가 있죠. 전혀 의외수를 선택을 했어요. 아, 보는 사람 모두가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프리킥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 프리킥 장면 윤문수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수비수 사이로 볼을 찔러넣는 움직임 대단히 날카로웠습니다. 최양남 넓은 공간 쪽에 있는 이수민을 바라봤는데요. 이행 선수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으로 참 정평이 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최근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주도 전진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 또 EM 선수들이 야간 게임에 어느 정도 강한 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군요. 지난 라운드 부천에게는 아쉽게 좀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주 EM이 전주대학교에 있는 속해 있는 팀이잖아요. 네. 그 전주대학교 유리그에 참가하는 팀이랑 연습 게임을 참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연습 게임 해보면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낮에 하면 전주대학교 팀이 많이 이기고 야간에 하면 또 전주 EM 팀이 많이 이긴다고 해요. 어허. 전주대가 지금 호남 2권역 1위죠? 왼발로 올려줍니다. 최영남의 코너킥 안쪽 헤딩 넣어줬습니다만 수비가 걷어내죠. 자, 여기서 속도가 나지를 못하는군요. 이종범 볼을 커트해서 앞쪽에 있는 다시 한번 이종범이 안으로 넣어주죠. 이번에도 수비에 커버 플레이. 이철은이 뛰어가서 짧게 던져줍니다. 지금까지는 슈팅을 주지 않도록 수비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슈팅이 뭐 이철은 선수의 슈팅이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 골키퍼가 각을 잘 잡고 있었고요. 그 양주 골키퍼 역할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양주는 꼭 필요할 수 있는 슈팅을 때릴 수 있는 타이밍에 꼭 슈팅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중거리 슛도 계속해서 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골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위협적인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죠. 최영남 뒤쪽 내줬고요. 다시 측면 이정범의 크로스. 어허. 박상재 판단 좋습니다. 아, 킥 좋죠? 바운드 되면서 일단 걷어냈습니다만 일단 박상재가 필드 플레이어 출신이고 팀의 원래 주장을 맡아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한번 잡아서 들고 차는 킥이 좋은 역습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방법이 될 수 있는 양주 한번 끊어서 나갑니다. 개인기로 제치는데요.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만 수비에 커버 플레이. 자, 찬스죠. 다시 뒤쪽 한번 쳤고요. 자, 김태형 왼발. 잘 때렸습니다만 김태형 오른쪽 포스트를 벗어났습니다. 자, 상대가 수비가 방출하는 볼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때려봤는데요. 어우, 정말 살짝 벗어났군요. 박상재 오늘은 골키퍼입니다. 긴 골킥 볼 잡아내는 김태형. 아, 반대쪽 길게 가죠. 잡을 수 있습니다. 팽정환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팽정환이 서유와의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 좀 보이다가 EM전에서 아주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좀 드러내면서 최근 컨디션이 좀 좋아 보입니다. 청주전이었죠. 네. 아, 저 뭐라 그랬나요? EM전이라고 그랬어요. 아, EM전이라고 그랬나요? 네. 이수민 슈팅 자체를 좀 내주지. 어허, 뒤로 흘렀습니다만 강진국 골키퍼가 강진국 골키퍼 신장이 상당히 좋거든요. 2m에 육박하는 장신입니다. 자, EM이 슈팅 자체를 좀 내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양주는 계속해서 슈팅을 좀 터트려야 되는데 네,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도전해도 돼요. 네. 오늘 같은 게임은 오른쪽 측면으로 열어주는데요. 자, 한 명 제껴냈어요. 자, 가운데 들어갑니다만 좀 깊었습니다. 네, 이엠 선수들은 양주 시민구단의 선수들 대부분이 이제 다 선배고 형이거든요. 부담 없는 어떤 도전 보여줄 수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양주 시민구단 선수들이 조금 부담을 더 느낄 수도 있겠다. 뭐 심리적으로 말이죠. 그렇죠. 조급한 건 양주가 좀 더 조급해요. 네. 중앙에서 볼을 김진일이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김태형 왼쪽 돌파 빠르죠? 자, 왼발로 김태형의 크로스가 크로스 넘어갑니다. 조진숙까지 연결. 아, 지금 찼어요. 찼어요. 막혔어요. 뒤쪽에서 슈팅을 때려봤던 신현서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가죠. 자, 넘어가는데요. 오, 이렇게 놓치면 힘들어요. 어렵게 걷어 올렸는데요. 자, 이 볼 조진수가 가져갑니다만 자, 지금은 옵사이드죠? 옵사이드가 선언됐군요. 전반 11분, 12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시점. 현재까지는 네. 뭐 전주 EM이 좀 더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양주가 아직 경기를 제대로 좀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치 골키퍼의 저 어떤 프리킥, 들고 차는 킥, 골킥 양주 시민구단으로서는 좀 준비를 좀 해야겠어요. 상당히 깁니다. 네. 생각보다 길고요. 보통 골키퍼들보다 길 수도 있는 그런 킥이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구사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측면 쪽에서 왼쪽 측면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요. 조진수에게 쉽게 연결을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톡톡 잘 끊어주고 있는 이엠 선수들입니다. 윤문수 오른발 걷어냈고요. 뒤쪽에서 최영남 통산 전적을 양팀을 좀 따져보면 양주가 유달리 좀 EM에 약해요. 지난해도 졌고요. 오늘 선수들끼리 몸풀면서 2007년도 우리 창단하면서부터 EM 한 번도 못 이겼다. 오늘 꼭 이겨보자. 이 선수끼리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엿들었는데 아, 네. 자, 다시 한 번 따내고 있어요. 그러나 최영남 자, 또 벌려주는데요. 자, 넘어가죠. 들어가나요. 박상재가 보통 골키퍼보다는 조금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오죠. 이번에도 헤딩 커트. 자, 지금까지 강경욱. 슈팅을 위협적인 장면 한두 차례 빼고는 계속해서 막아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상당히 합격점을 줄 수 있고요. 위협적이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EM이 어우 장난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까진 또 아니었어요. 자, 지금 중간에 패스미스 다시 한번 볼 따내고 있습니다. 이중호 오른쪽 아하 자, 이런 패스 조금 세밀하게 연결시켜줬으면 좋겠는데요. 정령하게 던지기 아직까지 EM은 수비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역습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 양주는 자신들의 최근 좋았던 공격 타이밍, 리듬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경기 초반부터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양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델 패스 그러나 커트 당했죠. 자, 지금 휘슬 수비자 파울입니다. 박영웅의 파울. 자, 여기서 이델 패스 차단 당하고 그 뒷부분인데요. 박영 선수의 태클이 조금 깊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한 골 실점한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전주 EM도 마찬가지로 대학팀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좋지 못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첫 골이 언제 들어가느냐 혹은 자신들이 선제골 언제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좌우될 수도 있어요. 최영남의 프리킥 넘어가죠. 헤딩! 아, 지금은 수비 명확한 미스네요. 공이 다행히 떴기에 망정이지 지금은 완벽히 상대 선수를 좀 놓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민수가 프리킥 상황에서 공격 진영까지 넘어 들어가서 슈팅을 한번 때려보고 자기 자리로 내려오는군요. 좀 분위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EM이 역습 상황에서 먼저 선제골을 터뜨리게 되면 양주도 정말 어렵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박상재 헤딩 경합 신민수의 점프력 높이 상당합니다.
양주가 볼을 따냈는데요. 오른쪽보다는 계속 왼쪽을 두드리고 있는 양주 시민구단. 아무래도 김태형을 이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볼이 나가지 않았어요. 일단 살려냈고요. 앞쪽에 뛰어들어가는데요. 자, 박종광 쪽. 박종광 주력이라면 뒤지지 않습니다만 어우, 신민수 상당히 빠릅니다. 수비 지역에서 이델 패스로 일단 위기를 벗어나는 양주. 다시 최영남, 조진수 뛰죠. 아, 박상재. 이거 허를 찌르는 골키퍼 포지션이에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제 노역 골키퍼가 저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자, 뒤쪽에서 이정범, 중앙으로 김진일, 측면 쪽 최영남, 김태형. 왼쪽에 치우쳐 있는 양주의 공격이 좀 심하다,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 오른쪽 좌우를 좀 번갈아 가면서 이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로 왼쪽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김진일, 오, 돌아서기 전에 먼저 푸시 때문에 볼을 뺏길 뻔했어요. 다시 신민수, 이번에도 왼쪽 열어주는데요. 양주가 애를 많이 먹습니다. 경기 초반 벌써 17분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철은, 김진일, 최영남, 조진수, 다시 김진일. 아, 그러나 수비 좋아요. 잘 뺏어냈습니다만 그 뒤 과정이 조금 좋지 못했군요. 지금 윤문수랑 조용성, 이중호 선수 그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아, 프리킥 빠르게 전개했어요. 조진수 제일 처음에 치해보려고 했습니다. 볼을 잡고 양수 선수들이 돌아서게 되면 윤문수나 조용성이 그 패스할 길을 살짝 막아줘요. 막아준 다음에는 그 앞에 있는 이중호라든지 박종광, 전춘성, 이동신 선수가 2차 압박을 들어가면서 네. 또 보란치들은 2차 압박이 들어가면 다시 뒤로 빠지고 그러면 센터백을 숫자를 채워주면서 양주가 쉽게 전진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일단 선수비 후 역습, 선수비에 대한 부분은 참 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잘 막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잘 막아내고 있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공격이 이렇다 할 공격이 나오지 않아서 네. 네, 수비 쪽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에서도 계속 지키려는 것보다는 먼저 한 방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또 가져야겠죠. 그렇죠. 욕심도 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한 방 먹이고 나면 자신들의 전술이 더욱더 또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자, 반대쪽 반대요. 아, 위험할 뻔했어요. 아, 지금은 정령학이 불안하게 자, 왔어요. 찼어요. 아, 저걸 놓쳤다. 안 되죠. 아, 이동신. 아, 정말 아쉬운 찬스. 아, 전춘성이 정말로 재치 있게 수비 라인을 다 속였거든요. 그러면서 골키퍼 1대1 찬스. 아, 이동신이 맞추긴 했습니다만 아, 강진 골키퍼가 그걸 막아내네요. 야, 이걸 놓치네요. 너무 솔직하게 쳤어요. 살짝 비껴 맞았으면 운 좋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무 정확하게 인사이드에 맞으면서 일직선으로 슛이 가게 돼버렸죠. 대단합니다. 서울 유나이티드와의 후반전 경기부터 EM이, 우리 EM이 달라졌어요.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헤딩 떨어진 공 팽정환. 아, 포지셔닝 좋아요. 자, 일단 뒤로 연결 내주죠. 박종광 중앙에서 윤문수. 아, 그러나 이번에는 최영남이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하, 약간 뒤쪽에서 좀 잡아 끌었죠. 자, 이 지점에서 파울로 끊어내는 거는 전주 EM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죠. 그렇습니다. 앞쪽에 이철은, 조진수 스피드도 있고 피지컬도 상당히 좋은 두 선수거든요. 자, 좋아요. 올라가죠. 조금 깊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옵사이드 트랩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잘 걸리지 않아요. 양 선수들이 네. 뭐 노련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설픈 옵사이드 트랩을 걸게 된다면 이처럼 계속해서 중앙 라인이 뚫리겠죠. 아유, 그나저나 박성재 골키퍼는 키 하나만큼은 아주 확실하네요. 자, 한번 접어주고 왼발 각도인데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만 정강이 잡기 좀 힘든 각도였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만 지금 패스가 좀 좋지 못했죠. 양주가 오히려 이렇게 애먹을 줄은 상당히 예상을 못했는데요. 네.
자, 조진수 상대 등지면서 지금 파울을 얻어내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만 지금은 EM의 어린 선수들이 양주의 형들을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게 해요. 자, 들었어요. 아, 조진수. 조진수. 자, 아, 뜻대로 막았어요. 야, 조진수가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 윤문수가 치고 올라가죠. 지 가운데로. 아, 잘 막아냈어요. 중간에서 커트 그러다 주면은 좀 힘들죠. 아,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자, 지금 역습이에요. 이동실이 왼쪽에 와 있습니다. 박종과 중앙에 선수가 좀 없는데요. 뭔가 가운데로 접는 것 같아요. 사이드로 치고 들어갑니다. 왼발 크로스 넘어가는데 약간 뒤쪽 정령하게 헤딩. 다시 한번 옆줄 바깥에서 던지기 공격 준비합니다. 자, 조금 전 EM의 35번 양승민 선수가 경기 지연에 대한 행위로 경고를 한 장 받았고요. 롱스로인이 넘어가는데요. 이동신 머리 그대로 지나갔고요. 강진국 골키퍼에게 연결시켜줍니다. 양주가 여기서 조진수 선수가 조금 전 슈팅을 기록했습니다만 슬라이딩으로 막아내는 장면이었죠. 헤딩 안쪽 이철은 수비가 발로 넉게 걷어올립니다. 조진수가 볼을 잡았고요. 반대쪽 열어줍니다만 수비가 오늘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동신 헤딩 연결. 박종광 좀 외롭네요. 뒤쪽에서 파울. 이수민의 파울입니다. 자, 이수민도 부득경골 받죠. 상대의 역습, 완벽한 역습 찬스를 파울로 막아냈습니다. 이동신의 모습. 박종광뿐만 아니라 오늘 이동신 그리고 전춘성 이런 선수들이 오늘 득점에 좀 가세를 해줘야 하는 전주 EM인데요. 킥 전개를 오른쪽으로 합니다. 일단 옆줄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손이 약간 앞섰군요. 정령하게 파울. 오히려 지금 두뇌 싸움에서는 전주 EM이 전반 초반 계속해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양주 선수들이 8연승했던 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오늘 경기에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킥을 준비하고 있죠. 전춘성이 왼발로 찍어 올려 붙여주는데요. 날카로워요. 지금은 김진일이 머리를 갖다 대기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EM 쪽에서 먼저 선제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조진수 주방. 자, 반대쪽 잘 봤어요. 열어주는데요. 이종범의 오버래핑. 이종범 헛다리를 짚힌 이후에 중앙으로 연결. 조진수가 잡기에는 너무 뒤쪽. 자, 양주 선수들이 계속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상대 수에 계속 걸려들고 말려드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 골을 넣어야 된다는 압박감은 양주 선수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압박감에 계속 시달리면은 자신들의 플레이를 못하게 마련이고요. 다시 한번 긴 킥으로. 자, 오늘 박상채 골키퍼의 저런 킥이 계속 경기 내내 나올 수만 있다면 EM의 가장 앞쪽에 있는 세 명의 선수들은 아예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뭐 섣불리 전주행과 마찬가지로 옵사이드 트랩을 썼다가 그 박종광 선수나 이동신 선수 빠른 발에 조금 밀리게 된다면 한 번에 1대1 찬스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을까요? 골키퍼 킥에 의해서요. 네. 이철은 태클 좋았는데요. 아쉽네요. 좋은 태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신체 접촉이 약간 좀 일어났습니다. 양주 EM 25번은 이중호. 양주가 초반에 좀 많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세트피스로도 공격을 시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공격이겠습니다. 최양남의 왼발은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이제 소문난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페널테리 안쪽에 4명의 선수가 몸싸움을 펼치고 있고 김태형 선수 약간 뒤쪽에 처져 있습니다. 넘어 들어가죠. 김태형 쪽 뒤로 흘렀어요. 김진일. 자, 여의치가 않네요.
왜냐면 그 전에 옵사이드가 먼저 있었다는 판정입니다. 김진일 선수가 빠져 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빨랐거든요. 나오면서 다시 받으면서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반 25분. 자, 지금 양주 고덕 운동장을 찾아주신 분들도 웅성웅성 대고 있어요. 지금 골이 나야 되는데 아직 안 나고 있거든요. 박상재 골키퍼. 자, 이번엔 경합 상황. 뒤쪽에 있던 이수민이 먼저 발을 갖다 댔고요. 다시 한번 밀어 올리고 있는 이종범. 박중호. 자, 이종호가 돌파죠. 최영남 오른쪽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이철은 나가지 않았고요. 일단 뒷발로 살려놓은 다음에 중앙으로 연결. 자, 슛 한번 때려봐야죠. 김진일. 자, 김태형. 김태형. 자, 오른발을 각도인데요. 자, 쉽게 때리지 못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슈팅을 계속 안 때리다 보니까 템포를 스스로 좀 놓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엠 선수들이 각도 자체를 조금 좁히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 두 개 다 할 수도 있겠고. 이엠 선수 오늘 전반전 경기 지금까지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측면 김태형 개인 돌파 박영호를 상대하는데요. 한번 접는 과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시 뒤쪽 좁은 지역에서 일단 빠져나와서 넓은 공간 이수민 쪽. 자, 쳐다냈어요. 역습이죠. 박종광. 자, 수비 셋 공격 셋 봤어요. 왼쪽으로 갑니다. 중앙에 김재영 선수 쇄도합니다. 들어가야죠. 김진구 긴 몸을 쭉 뻗어서 볼을 처리해줍니다. 크로스는 잘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조금 깊었죠. 뚫렸어요. 그러나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옵사이드 이전에 지금은 나가는 그 전에 볼을 방출시켰던 부분에서 경고가 나오는군요. 이중원 선수의 경고입니다. 이엠의 두 번째 경고고요. 35번 양승민에 이어서 25번 이중원 선수도 경고를 받습니다. 이엠은 오늘 경기 7번째 파울이 나왔고요. 그 전에 이제 볼을 조진수에게 연결시킬 때 이중원 선수의 동작이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에 커트 이종범. 선수들이 좀 조급하기 때문에 양주 선수들의 저런 잔실수가 조금씩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환. 안 나갔나요? 일단 터치아웃. 이수민이 걷어냈고요. 이중호 조금 전 경고를 받았습니다. 팽정환의 던지기. 볼이 지금 제대로 돌고 있지 않죠? 자, 이엠이 좀 이른 시간에 선수를 교체해 주는데요. 50번 박영욱 선수가 나옵니다. 왼쪽 수비를 부담하고 있던 박영욱 선수가 좀 일찌감치 교체가 되네요. 전반 29분이었쯤에 교체가 되고 2번 김태호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아, 지금 각도예요. 자, 왼발! 골이에요! 이중호! 데뷔전 데뷔골입니다, 이중호. 야, 이게 웬일인가요? 방심한 틈을 타서 전주임이 벌써 선취골을 뽑아냈어요. 자, 지금 선수 교체 때문에 약간 뭔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거든요. 저희도 지금 선수 교체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빠르게 볼이 전개가 되면서 이중호 선수가 첫 골을 터뜨려댑니다. 전반 29분 이중원 선수의 첫 골. 분위기가 결국 이렇게 되네요. 역시나 계속해서 골문을 좀 더 위협할 수 있는 공격을 했던 거는 전주였거든요. 네. 결국에 선취골을 뽑아냈어요. 전지기가 한 번에 연결이 됐고요. 이동신이 연결시켜준 공. 원탁치고. 네. 반대쪽에 또 노마크의 선수가 이동신 선수가 있었지만 자신이 해결하면서 골까지 뽑아냈습니다. 전주 EM 두 번째 슈팅만에 첫 골을 뽑아냅니다. 야, 양주 한 방 얻어 맞았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 카운트가 이 1대 0 뭐라고 할까요? 양주로서는 좀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주기엔 파울. 조진우 선수가 지금 뭐가 조금 풀리지 않아요. 약간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양주 선수들이 조금씩 뭐라고 할까요? 아이, 짜증 나는데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지금. 최영답 왼쪽 김태형. 자, 첫 번째 터치 좋았고요. 슬라이딩. 다시 한번 접고 들어가는데요. 아, 김태형이 혼자 놀게 계속 놔두는데요. 넘어갑니다만 수비가 머리를 먼저 갖다 댔죠. 다시 클리어. 아, 이것도 연결이 돼요. 자, 박종광 돌아서지 못하게 일단 신민수가 잘 막아주고 있고요. 일단 돌아섰습니다만 수비는 모두 갖춰진 상태입니다. 문문수 쪽으로 이동식. 자, 저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 이중호 선수가 볼을 받으려고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백키를 선택하면서 부정확한 패스가 됐죠. 그 방금 전에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 김태호 선수와 박영호 선수가 교체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박영호 선수가 못했다기보다 그 김태형 선수 쪽으로 공격이 계속해서 치우쳐지자 그 전주엠이 박영호 선수가 김태형 선수를 맞게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체가 한 것 같습니다. 조진수가 세 명째 뚫어냈고요. 올려줬습니다. 노마크네. 김진일이 골망을 찢어질 듯한 골망이 찢어질 네. 듯한 강력한 슈팅을 집어넣으면서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골대가 비었고 골키퍼가 펀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양주에서 양주의 첫 번째 유효 슈팅이 나왔는데요. 전반 32분 김진일 선수가 1대1 따라가는 골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진수가 왼쪽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박상재가 펀칭도 펀칭입니다만 너무 좀 나와 있어서 위치 자체를 좀 잘못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참 어쩔 수 없죠. 뭐라고 할까요? 이 전문 골키퍼가 아니기 때문에 박상재 위치 선정이 크게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김진일 선수가 어휴 이제 골이 터지네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자리로 천천히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빼앗겼던 흐름을 다시 찾아왔고 경기가 원점이 됐기 때문에 양 팀 다 새로 재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김태형. 그 앞은 교체된 김태호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자, 콤비네이션 플레이. 패스. 정령하게 오버래핑인데요. 왼발로 올려줍니다만 그쪽에 선수가 없습니다. 다시 뒤로 흐른 공 신현석. 최영남. 다시 신현석. 아, 수비수 공간 사이로 치고 들어갔는데요. 그 전 동작. 최영남이 이제 볼을 방출할 때 일단 어드밴티지를 받았었는데 심판이 이제 원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자 뒤늦게 소급 적용을 시킵니다. 전주의 미로스 열 번째 파울이 선언됐고요. 어허, 이걸 또 그냥 쉽게 연결을 시켜주네요. 조진수. 아, 크로스 올라가죠. 넘어갑니다만 다시 한번 수비의 머리 이동식이 다시 한번 머리로 외곽 처리합니다. 이종범. 철은 아 좋아요. 원터치 패스 간결하게 넘어갔죠. 크로스 넘어갑니다만 이번에 아 손에 먼저 맞아 비었어요. 아 터덜합니다. 박상재가 좀 불안불안합니다. 아 여기서 크로스가 넘어갔는데요. 손에 살짝 맞았기 때문에 조진수가 제대로 머리를 맞추지 못했고요. 여기서 슈팅까지 나왔습니다만 뒤쪽에 수비가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대영이 걷어내는 모습. 다시 크로스 최영남이 올려줬는데요. 높게 속구 침공. 이동실의 다시 한번 백헤딩으로 밀어넣는 양주. 헤딩 떨어진 공 이동실이 가져가는데요. 전주기엠 그런 분위기를 좀 계속 살려갈 필요가 있겠는데 중앙으로 이동신 이쪽에서 윤문수 좋아요. 여기까지는 잘 연결이 자, 됩니다. 찬스예요. 조영성 들어갔습니다. 조영성 예상치도 못하는 타이밍에 중골슛이 나왔고 두 번째 골 역전골까지 금세 만들어낸 전주 EM입니다. 야 이거 경기 어떻게 되나요? 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중거리 슛이죠. 윤문수가 잘 내줬고요. 노마크이자 바로 때려내는 지금 조용성이었죠.
전주 EM 세 번째 슈팅. 아, 이 골대 앞에서 아,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야, 분위기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양주. 자, 지금 28분에 첫 골, 32분에 두 번째 골, 34분에 세 번째 골, 한 6분 사이에 세 골이 연달아 터졌거든요. 유진수 다시 측면 쪽. 이번엔 김진일이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아, 김태형. 김태형 의존도가 너무 지나친데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에이스라고 해도 그쪽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팀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선수들입니다. 아하, 이 패스가 여의치 않았고요. 자, 다시 한번 길게 걷어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양주가 다시 한번 볼을 걷어오는데요. 아, 이번에 자, 연결됐어요. 올라가죠. 낮고 빠른 크로스. 아하. 크로스의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양주인데요. 오랜만에 오른쪽 유종범. 자, 팽정환의 커트. 아, 영이에요. 먼 길을 원정을 왔던 EM 선수들이 좀 지쳐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좀 골이 가져다주는 어떤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몸놀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파울 얻어내고 친구들에게 천천히 하자, 차분히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칫 넘어갈 수 있었던 분위기를 역전골을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이 가져왔단 말이죠. 이 좀 달아올린 분위기를 식히면서 차분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흐름을 유지해야겠죠. 계속 끌어올리기보다는. 박성재 프리킥. 뒤쪽에서 이중호. 조영선. 자, 삼각 패스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백킥 패스. 지금은 이중호 선수가 백킥 올지를 좀 몰랐습니다. 쉽게 패스를 뺏기고 말았고요. 이철은 네, 여기 이곳 보덕구장도 그 잔디를 새로 깐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경기장이 많이 미끄럽고요. 선수들이 종종 미끄러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전진 패스 이철은. 자, 그러나 이중호가 마커를 하면서 볼 뺏어냈고요. 전주 EM 다시 한번 앞쪽 조영성. 자, 저런 패스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반 초반부터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아직까지 전주 EM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여유가 넘친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기고 있고 이 골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수비에서 저렇게 짧은 패스로 연결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뚫렸어요. 자, 지금은 박상재 골키퍼와 이철은 선수가 서로 좀 채이고 밟히고 정강끼끼리 좀 부딪힌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이 장면이죠. 옵사이드는 이미 뚫어냈는데 아, 무릎끼리 부딪혔네요. 골을 향해서 두 선수가 달려들면서 정광이와 무릎끼리 이제 서로 좀 부딪히면서 상당한 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 상황에서 볼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드랍볼로 경기가 재개되죠. 이엠의 공격 조용성. 자, 치고 올라가죠. 박종광 왼쪽으로 움직이는 듯 하면서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 봤습니다. 반대쪽 걸렸고요. 봤어요. 자, 중앙에서 헤딩. 아, 볼을 띄우고 말았네요. 강진구 골키퍼가 골절러서 처리합니다. 아, 양주의 움직임이 전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조진수죠. 몸싸움을 통해서 일단 확보해보려고 했는데요. 바운드가 뒤쪽으로 형성되면서 이래서 좀 밀게 되는 조진수 선수였습니다. 안 풀리죠. 오늘 양주가 전체적으로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7개 슈팅 가운데 골이 들어갔던 그 슈팅 외에는 뉴슈팅도 보이질 않고 있고요. 그 의미가 제가 경기 전에 말씀드렸던 슈팅을 때리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그 수비라인의 임무거든요. 네. 그 임무를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뉴슈팅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수비수가 몸을 날려서 막았던 슈팅이 한 3개 정도 돼요. 그렇죠. 일단 원칙적으로 이제 수비를 맞으면 유스팅으로 기록을. 아, 다시 한번 볼커트.
이태호가 볼 커트에서 중앙선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으로 박종광. 자, 흘려줄 볼 센스 있었어요. 다시 박종광. 찰스예요. 박종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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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발이고요. 다시 한번 살아있어요. 이동신. 자, 저기서 왼발 올라가게. 들어와. 이동신. 아, 전춘선이죠. 전춘선은 왼발. 아, 전춘선 세 번째 골. 아, 왼발로 감각적으로 감아찼거든요. 전주EM의 공격을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야, 전주EM 최근 기세만 보면은 챌린저스 리그 최강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무색하지 않은 양주시민구단을 상대로 전반에만 3골 뽑아내면서 3대1로 앞서갑니다. 전주EM이 3골을 넣었던 경기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거든요. 아, 그것도 지금 8연승을 달리고 있는 양주를 상대로 벌써 전반전에 세 골을 뽑아냈습니다. 세 골이 서유와 경기에 질 때 그렇죠. 네. 한 달 전입니다. 야, 전춘성 강진규 골키퍼의 키가 196cm인데 그 키를 넘기면서 득점에 성공시키는군요. 야, 전춘성입니다. 자신의 등번호를 아주 제대로 광고하네요. 박상재 골키퍼가 경기 시간을 최대한 끌 수 있을 만큼 끌죠. 사실 전반은 좀 이대로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텐데요. 다시 헤딩. 아, 양주 선수들이 좀 글쎄요, 좀 쉽게 생각했을까요? 자, 경기 초반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죠. 양주가 얘만 만나면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 분명 있었거든요. 아, 징크스가 계속 이어지나요? 김진일 중앙에서 김진일이 중앙원 안쪽에서 전진할 때, 아, 지금은 스텝이 좀 엉키면서 넘어졌어요. 자, 태클도 피했고요. 윤문수가 반대쪽 봤습니다. 자, 좋아요. 전춘성입니다. 전춘성 가슴으로 트래핑. 아, 신민수가 걷어내는군요. 걷어낸 동작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동작입니다. 정영학 볼 방출, 김진일 헤딩. 그러나 예미 쉽게 볼을 가져옵니다. 자, 지금 수적으로 우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준대요. 옵사이드죠. 아, 옵사이드네요. 조진수가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급합니다. 계속 한 발 정도 조금 앞서는데요. 박성재가 다시 프리킥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천히 나오죠. 자, 일부심의 지시를 받고 옵사이드 위치를 옵사이드 위치에다 놓고 다시 한 프리킥 전개합니다. 오른쪽. 자, 지금도 선수 없는 곳으로 잘 줬어요. 춘성. 지금은 정영왕이 먼저 잘 돌아섰고요. 자, 좁은 지역 빠져. 아, 빡 좋죠. 오호. 자신의 볼까지 만들어낸 EM인데요. 지금은 압박하는 그 선을 상당히 좀 올렸어요. 위쪽으로 좀 끌어올렸습니다. 움직이를 준비하고 있는 김태호. 야, 철원이 올라가 임마. 철원 여기지 가 임마. 올라가라고. 페널티 안쪽까지 떨궈주는 게 호흡이 맞지 않았죠. 전춘성이 상대를 좀 밀면서 떴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엠의 파울 12개. 그러나 위험 지역에서 내준 파울은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 상대의 흐름을 좀 끊어내는 지금 영리한 파울을 계속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봤어요. 자, 지금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군요. 계속해서 간발의 차이로 양주가 옵사이드에 걸리고 있는데요. 급하단 얘기죠. 네. 아무래도 아, EM이 두 번째 선수 교체를 하는데요. 이동신이 빠져나오고요. 20번 이지훈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박상재 골키퍼. 이지훈 쪽인데요. 자, 이지훈이 신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186cm로 저희 프로필은 나와있는데. 네. 그 제공권에서 키가 작은 3명의 3톱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지훈 선수를 투입하면서 그 제공권에서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한 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톱 자리 타겟맨 위치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박종광의 활동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군요. 전춘성이나 박종광이 가운데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그리고 그 활동 범위가 좀 넓어지고요. 네. 공격 가담도 횡적인 움직임보다 종적인 움직임으로 많이 가겠죠. 그렇군요. 아, 예. 아, 지금은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이쪽에서 강진 골프도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강하게 한번 먼 골에서 슈팅을 한번 때려봤는데요. 자, 골킥이 볼이 완전히 정지된 상황에서 차야죠. 골킥을 다시 전개합니다.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고요. 왼쪽 정영학 가운데로 접고 들어옵니다. 최영남 앞으로 찍어 차주는데요. 지금도 타이밍, 패스 타이밍이 좋지 못합니다. 자,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대1입니다. 이 지금 이 자막 보이십니까? 이 비껴지십니까? 이게 반대로 된 거 아닌가요? 네, 저도 눈을 의심하고 싶은데 전주게임이 전반전에 그만큼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이 네. 스코어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양주가 정말로 EM 징크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감독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건 팀 선수들 이제 스피릿에 어느 정도 그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양주를 지긋지긋하게 좀 잠가놓고 있고 발을 네.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많은 관중들 찾아주셨는데 글쎄요. 양주가 후반전 반격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전 비교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주 고덕 인조어 잔디 구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선배님이 되십니다. 양주 시민구단 김정보 감독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공석이니까 이제 선배님이라고 못 부르고 감독님이라고 여쭤야겠네요. 감독님 8연승입니다. 맞죠? 네, 분위기 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아직 많은 고비들이 조금 남아있고 네. 초반에 우리가 팀 정비하면서 좀 훈련을 늦게 시작했던 게 좀 초반에는 좀 많은 네.
전력이 좀 약했었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팀 전력이라든지 또 군사훈련 갔다 온 선수들 부상자들 회복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뭐 포천이라든지 이천, 춘천 이제 강팀들을 우리 인터리그 만나게 되니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죠. 오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초전 이렇게 예행 연습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상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M이 참 끈끈한 팀이기도 하고 아마 좀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감독님 보시기는 어떠신지요? 네, 그렇죠. 지금 전주 예행 같은 경우도 작년 우리가 졌어요. 사실 원정 경기에 이제 당일로 또 사실 저 주말에 차량이 많이 막혀가지고 8시간 타고가지고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경기를 지기도 했지만 이번에 또 청주 직지도 우리가 또 EM한테 또 네. 피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항상 껄끄러운 팀이고 또 열심히 하는 팀이다 보니까 준비를 좀 선수들이랑 좀 철저히 해가지고 네. 좋은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 경기, 야간 경기, 홈은 이제 올 여름 들어서는 계속 양주가 야간 네. 경기를 좀 치르고 있습니다. 주간 경기와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야간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주간에 경기 운영하는 팀들보다는 유리한 조건들이 많고 아무래도 그 야간에 그 라이트에 적응이 많이 된 팀이 좀 유리하고 우리 홈이니까 그런 거에 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마지막 질문이기도 물론 합니다만 공격력이요. 그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득점이 계속 좀 터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좀 선수들에게 어떤 질문을 좀 하시는지요? 그래서 좀 최근에 우리 조진수 선수라든지 최영남, 김진일 뭐 이 공격 라인들이 좀 많이 상당히 기량들이 전폭적으로 올라선 것도 있지만은 골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강해지고 한 데서 팀도 그 좋은 경기력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제 생각인데 감독님이 최고 공격수 출신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오늘도 폭죽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보려고 양주를 찾았습니다. 오늘 많은 골 해서 홈팬들에게 멋진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주시민구단 김종보 감독이었습니다. 지금 초반에는 그래도 좀 부진하고 이랬는데 지금 저희가 6연승인가 7연승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도 많이 올라왔죠. 저게 패스게임 하다 보면은 좀 웃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감독님도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해갖고 운동할 때나 이런 것들 되게 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후배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도 어린 선수라는 게 좀 많이 섞어서 했으니까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근데 초반에는 저희가 또 동계훈련도 짧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의견도 좀 틀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면서 적응되고 하니까 후배들도 또 자신감 얻고 해서 점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고 진다는 생각 안 하고 항상 편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세대 차이가 나서 저는 감독님 언제지? 아 대학교 때 알았구나. 거제고등학교 제가 아주대 있을 때 거제고등학교 감독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동계훈련하고 그때 뵙고 지금 만나서 이제 제자 이제 선생님 제자 연결 처음 왔는데 옛날에는 공 잘 찾았다는데 지금 차시는 거 보면 아 잘 찾았나 많이 노셔서 그런가. 그래서 저희랑 같이 공 잘 안 차시더라고요. 아, 저희 선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저희 의견 같은 것도 전술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바라는 거 있으면 같이 좀 공 좀 차주세요. 이제 시즌이 이제 거의 전반기는 끝나가고 후반기가 앞으로 또 올 건데 많은 경기를 해야겠지만 다치는 사람 없이 지금 이대로
웃으면서 즐겁게 축구하는 양주 시민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양주 시민축구단에서 공격수를 맡고 있는 조진수라고 합니다. 지금 10경기에 10골을 넣고 있어요. 네, 워낙 프로에서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프로팀에 있을 때 골을 많이 못 넣었기 때문에 일단 복귀를 목표로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프로팀에서 프로에서 안 됐던 부분을 여기서 그나마 좀 보완해서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혼자 열심히 좀 집중하고 더 좀 노력하려고 했던 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맨날 운동하죠. 혼자 어린애들 데리고 산도 뛰고 다니고 거기 제가 일하는 시청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헬스도 하고 거의 운동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네, 많이 도와주시죠. 일단 저는 제가 일단 복귀라는 거를 여기서 군복무를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저랑 몇몇 선수들은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몸이 안 좋더라도 게임을 통해서 몸을 끌어올리라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뭐 교체를 많이 안 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일을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흐트러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운동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 한 번씩 이렇게 불호령을 치고 혼내시면은 그나마 선수들이 좀 할 텐데 그게 거의 지금 고참 선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말씀을 안 하시죠. 네. 감독님 점잖으셔서 그러시나요? 점잖으셔서 그러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그런 골대 앞에서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추첩이 많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또 그 부분이 또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워낙 유명하시고 최고이셨던 분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얻죠. 일단 저도 지금 나이가 적지 않아요. 적지 않고 여기 K3에서 지수형도 물론 복귀를 했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하지만 나이가 많고 그런 캔디캡이 많지만은 저도 어떤 꿈을 갖고 나이가 있지만 목표를 갖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솔직히 이런 다시 복귀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나중에 지도자를 하고 내가 나중에 선수들을 가르칠 때도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죠? 목이 아파요. 공간이 좀 여유가 없어서 오늘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약간 버릇없는 자세로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못생긴 저 형을 자꾸 봐서 뭐 하시겠습니까? 전반 기록표 빨리 한번 만나보시죠. 전반전이 3대1까지 벌어질 거라고는 사실 저희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유슈팅 한번 보시죠. 전주의 유슈팅 숫자가 상당하죠. 5개 쏴서 4개를 골문 안으로 집어넣고 그 중에 3골을 뽑아냈습니다. 그 4개의 슈팅에서 3개가 들어갔지만 그 하나 슈팅도 들어갈 수도 있었던 골이었거든요. 네. 슈팅이었거든요. 그만큼 전반전에 전주 EM이 많이 밀어붙였다는 의미가 되고요. 야, 이 첫 골의 시작이었어요. 이 첫 골이 가장 어렵게 들어갔던 그 유슈팅이었고요. 나머지 그 2개의 슈팅은 정말 쉽게 들어가면서 전주 EM이 오늘 게임을 잘 풀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고 네. 반면에 양주가 어렵게 끌어갈 수밖에 없는 경기력이 됐던 게 이 수비수들이 상당히 필사적으로 막아줬단 말이죠. 이런 장면 박상진 선수의 미스가 나오지 않게끔 수비수들이 필사적으로 공격수들, 양주의 공격수들을 막아줬던 게 전반전 3대1로 전주 EM이 앞서갈 수 있었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 수비들이 딱 한 번 좀 막아내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양주가 또 여지없이 골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거는 좀 행운에 좀 따르는 골이에요. 사실은 저렇게 좀 마음 놓고 슈팅을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것이 아니었는데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양주 선수들이 좀 놔두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거는 거의 도쿄 대첩 때 나왔던 그런 골과 비슷한 골이죠. 자, 그리고 이 슛! 야, 이게 전춘성! 정말 놀라운 슈팅이었어요? 어제도 숭실대에서 이런 골이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 역시나 대학생들이 한 건 해냅니다. 아, 어제 누구였죠? 이름이 지금 한 종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참. 네, 숭실대학교 25번 선수까지는 네. 기억하는데 네.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려는데 네,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한번 좀 찾아보죠. 자, 후반전 이제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뭐 EM은 네, 한석종 선수가 아 맞아요, 선수. 한석종 선수가 네 맞아요. 자, EM은 전반전만 같으면 되겠죠.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박상재 선수가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그 수비들이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양주는 이제는 선택이 없어요.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요. 전반 한 25분까지 밀어붙였던 그 기세를 좀 더 결정력 높게 할 수 있게끔 공격을 좀 많이 끌어와야겠고요. 선수들이 좀 조급해하지 않고 전반전에 했던 자신들이 잘했던 그리고 분위기를 계속해서 자신들이 끌어왔었던 방향 그대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양주가 끌려가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하다 계속 저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정말 급하긴 급한 모양이에요. 옵사이드를 4개나 범했단 말이죠. 후반전 조금 더 침착함을 좀 유지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양주 시민 구단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양주 경장 왼쪽으로 공격하겠고요. 전주 EM 경장 오른쪽으로 공격합니다. 후반전은 양주의 선축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 경기 모드로 돌입을 했죠. 조나탄의 불이 조금 들어왔는데 지금 있어요. 자 이지훈 찬스죠. 이지훈 지금은 물론 강진구 골키퍼도 잘 나왔습니다만 이지훈 선수가 스스로 조금 각을 좀 줄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래서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진일 중앙으로 연결. 일단 양주에게 연결이 되기는 했는데요. 각이 없다 싶으면 그냥 막을 테면 막아봐라 하고 강슛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하지만 또 그 부분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전춘성 그러나 김태형의 방해를 받습니다. 이철은 넘어지면서 연결. 자 후반전 양주로서는 최대한 좀 빠른 시간 안에 상대의 잠긴 문을 좀 열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뭐라고 할까요? 슈팅이 어쨌든 찬스가 좀 나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상대 실수도 좀 유발할 수 있고 전반전 자신들의 골 장면 같은 어떤 그런 모습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리다 보니까 박상재 선수가 스스로 좀 실수를 하면서 무너지는 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 페널티 에어를 안쪽으로 가는 볼을 배달한다면 충분히 양주도 전주 EM이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전주 EM의 파울. 김종부 감독이 최근 들어 어떤 골을 계속 터뜨려내는 선수의 집념이 좀 강하기 때문에 골이 다득점이 계속 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자 글쎄요 그 집념 양주 선수들이 후반전엔 좀 집중적으로 좀 보여줘야 합니다. 조진수입니다. 아 자신의 클래스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조진수죠. 센터백 두 명 사이에서 그대로 골을 만들면서 후반 초반에 지금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2분 조진수의 골이 터지면서 2-1이 됐습니다. 자 조진 선수가 골을 넣고도 아직 좋아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가슴으로 볼 트래핑 수비 걷어내기 직전 자신이 먼저 터치를 하면서 발등으로 얹어 넣는 구석진 곳으로 가는 빨려 들어가는 슛이었습니다. 아 클래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뛰고 있는 선수로 가는데 조진수의 클래스는 가장 높은 쪽에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클래스거든요. 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면서 골을 또 따라갑니다. 자 지금도 쉽게 연결이 되는데요. 연결 나갑니다. 3번 이종범 선수가 그리고 나오고 6번 김창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양주의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요. 6번에 김창근이 들어갔습니다. 행정원의 던지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양주가 던져줍니다. 조진수 자 한 번에 찔러주죠. 아, 수비 뒷공간인데요. 깊게 흘러가는군요. 이지훈의 공중볼 경합은 괜찮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발은 좌우에 위치한 박종광이라든지 전준성만큼 빠지는 못하죠. 민수 정영하 다시 한번 앞으로 연결. 아 지금은 진로방에
상대 진영 거의 정중앙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는 최영남입니다. 이엠이 이런 지역에서의 파울을 내주는 것은 썩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여기서도 그 강하게 슈팅을 해서 그 골망을 흔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좀 정확하게 골대로 향하는 슈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골키퍼가 골키퍼 전문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이죠. 수비 벽의 위치를 황창현 주심이 정확하게 조정을 해주고 있고요. 프리킥은 두 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남이 앞에 서 있고요. 그 뒤쪽에 김진일인데요. 김진일! 박선재 막아냅니다. 자, 역시나 김진일 선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골대로 가는 정확한 슈팅을 기록했습니다만 박상재 선수가 읽고 있었죠. 자, 여기서 수비수 없는 빈 공간. 외전킥이었어요. 코너킥 짧게 연결합니다. 이번에 왼발 넘어 들어가죠. 헤딩! 전기수 머리에 스치고 말았습니다. 반대쪽에서 코너킥. 이번에는 김진일이 달려가죠. 자, 이번에도 짧게 갑니다. 최영남 볼 잡고 왼발로 올려주죠. 뒤쪽에 헤딩. 경합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높게 솟구칩니다. 수비의 머리에 먼저 맞았고요. 어렵게 이지훈이 클리어링. 신현석 측면쪽 김창근이 앞으로 연결시켜줬고요. 이철은 김민수. 양주가 다시 볼을 천천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가기 전에 김태형이 살려냈어요. 오늘 김태형의 움직임 대단히 많습니다. 자, 조진수예요. 자, 조진수 빨리 올라갑니다. 전주의 전방 압박이 전반과 좀 다르거든요. 좀 전방에서부터 압박이 약해지니까 양주도 이제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있게 되고 있어요. 전주가 청주를 이길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전방에서 압박이 상당히 잘 됐기 때문에 청주가 마음대로 축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승리까지 가져갔고요. 오늘 전반전도 마찬가지로 양주가 양주 축구를 못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만 후반 초반에는 그 압박이 좀 느슨해지면서 양주가 점점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는 추세예요. 전주 예매 후반전 정신 차리기 전에 이미 조진수의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헤딩경합 떨어진 공 윤문수가 연결시켜줍니다. 조용성 측면 쪽에서 패스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볼을 살려내기가 쉽지 않았던 김태호였습니다. 양주의 한 여성 팬이 조진수 선수만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서 응원을 하고 계신데 계속 조진수 선수만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운드 된 공 떨어진 공을 양주가 걷어냈고요. 김진일 자, 치고 기네요. 달리죠. 재밌는 장면이에요. 박상재가 멀리 클리어링 한 공을 한 번에 강진국 골키퍼가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뒤쪽에서 최영남 찍어주죠. 조진수 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확실히 좀 조진수의 후반 시작하자마자 터진 골이 이 어린 선수들을 좀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새 선수가 엉켜 넘어지는데요. 마지막에 그래도 펜정환이 끝까지 볼을 좀 책임져 주는군요. 양주가 빠르게 공격 전개합니다. 아, 지금 묘기였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연결되진 않네요. 조진수는 최영남이 주고 이제 뛰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박상재 골키퍼가 볼을 들고 천천히 골킥을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3대2 골차. 이제는 승부가 점점 알 수 없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EM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 같아요. 바운드 맞추지 못했고요. 다시 최영남 가운데 연결. 자, 지금은 뒤쪽에서 좀 미는 동작이 있었죠. EM의 파울. 어호, 지금 화면 위쪽에 보이는 저 펜스가 상당히 높은데 클리어링한 공이 저 펜스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저 공을 가지러 가야 될 텐데 상당히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아요.
저 뒤쪽은 물론 도로는 있긴 합니다만 너무 삥 돌아가는 깎아지는 낭떨어지거든요. 신민수, 조진수, 측면 김태형. 자 지금 뚫려져. 아 파울이네요. 태클. 김태호의 태클입니다. 프리킥을 아예 좀 세트 플레이로 좀 전개하기 위해서 김진일이 다가오는데요. 스포팅 브레드 해줘야지. 레프리. 자 바깥쪽으로 올라간 소리. 헤딩! 아, 터졌어요. 아 신민수가 아쉽다는 표정을 좀 지어보는데요. 김민수의 이 공중볼 장악 능력이 정말 탁월하거든요. 자 지금도 보시죠. 몸싸움을 끝까지 펼쳐줍니다만 그래도 기어이 뛰어올라서 슈팅까지 연결을 합니다. 박상재가 다시 볼을 내려놨고요. 자 두 번째 볼을 터뜨렸던 조용성. 박상재 긴 골킥 떨어진 볼 이중호가 잡아냈습니다. 행정원의 오버래핑 급하지 않죠? 이쪽에 윤문수 안으로 스루 패스. 박종광 볼 줍고 찾지 못하죠. 자 측면으로 나갑니다. 이중호가 가운데로 넘겨줬는데요. 그러다 수비 헤딩. 자 그러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김태호 마우를 얻어냈는데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지금은 경련이 좀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다리를 좀 만지고 있는 조용성 선수입니다. 전춘성 선수가 왼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춘성의 왼발이 전반적 골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예리합니다. 아, 지금 아 잠시만요. 어허, 이건 퇴장인데요. 두 번째 카드죠. 아, 이엠으로서는 전혀 뜻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금 아 레드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황찬현 주심이 왜 경고를 내밀었는지. 에 대한 자 여기서 찰 듯하면서 볼을 다시 잡았죠. 네, 그 전에 이미 시간을 좀 지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민 선수까지 시간을 지연해서 양승민 선수가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하게 됐죠. 아하 이거는 이엠으로서는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양승민이 경고를 두 장 받으면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지금 양승민 선수가 중앙 수비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 교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프리킥은 좀 전개를 해야겠죠. 전춘성 전춘성 직접 한번 노려봅니다. 자 지금 흐름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게 됐어요. 이제 중앙에 보란치를 보고 있던 윤문수 선수가 센터백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네. 자 양주로서는 아, 뜻하지 않게 좀 행운을 맞이하게 된대. 자 글쎄요 10명이 뛰게 되는 아, 전주 예비 남은 시간 아직 30분 이상 남아있는 후반전을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한 명이 빠진 전주 EM을 상대로 양주가 다시 한번 골 폭죽을 터뜨려 낼 수 있을지. 김태형의 크로스. 박상재 골키퍼가 집어 올립니다. 지금 뭐 손에 맞긴 했는데 골이 이제 가서 맞았다는 주심의 판정에 따라서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박상재 긴 킥 슬라이딩 조영성이 일단 막아냈고요. 자 왼쪽 측면 행정환 중앙 다시 볼 따내고 있는 양주시민구단 이번에도 왼쪽 김태형 중앙으로 조진수 튀어넘어졌는데요.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박상재 골키퍼가 다시 한번 이지훈 쪽 헤딩 슬 뒤로 떨궈지긴 했습니다만 숫자가 확실히 부족한 전주 예매 공격. 이런 식으로 그 이지훈이 제공권을 따낼 수 있게끔 교체를 했습니다만 지금 중앙 수비였던 양승민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전주 예매 원하던 흐름으로는 지금 게임을 할 수가 없게 됐죠. 네. 더욱더 웅크릴 수밖에 없는 전주 EM이 되고 말한대요. 자, 지금은 수비자 파울이죠. 박종광이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후반전 교체돼 들어온 김창근의 모습이었고요. 3선으로 쳐라 그래. 그 영남이도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때문에 3선으로 자, 미드필드 좀 잡혀가지고 항상 국제 무대에 나가서 또 국제 경기를 치르고 나면 쓸데없는 경고, 쓸데없는 경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경기 흐름이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결 조진수 움직이는 김태형을 바라봤습니다만 좋은 슬라이딩 자 조진수가 끝까지 따냈어요. 자 돌파했어요 조진수. 아 스마트 받았습니다. 조진수가 오늘 경기가 뜻대로 안 풀리는 건 분명하네요. 자 여기서 볼을 다시 따냈고요. 두 명 사이를 돌파했고요. 아, 발등으로 그대로 얹어봤습니다만 자 조금 떴습니다. 두 경기 연속 여섯 골을 득점했던 조진수 오늘은 현재까지 아직 한 골입니다. 양주의 던지기고요. 양승민의 퇴장 이후에 흐른 시간이 이제 한 4분여가 흘렀는데요. 4분 동안도 벌써 좀 흐름의 변화가 보이죠. 전반전보다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양주 시민구단이고요. 전주 EM은 더욱더 깊숙이 좀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명의 선수가 이렇게 퇴장을 당해서 경기를 뛸 수 없게 되면 애시당초 준비했던 전술 자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전주 EM이 그 위기 상황을 좀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상대는 최근 3경기 24골을 터뜨린 양주시민구단입니다. 축구의 특성이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는 퇴장을 당해도 후보 선수로 대체를 할 수 있던가 아니면 다시 들어올 수 있던가 그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네. 축구는 한번 퇴장 당하면 그대로 수적 열쇠를 안고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작전을 절대로 다시금 할 수 없는 게 그 스포츠의 특성이죠. 축구에 게다가 원정... 아 뚫렸어요. 뚫렸습니다. 자 김태형 자 왼발로 올라가며 치러요. 반대쪽 최영남이 잡았고요. 왼발로 직접 슈팅! 아, 크로스 나왔다. 다시 뒤로 흐르는 공 신현석. 이델 패스 시도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뒤쪽 신민수. 이쪽 측면에서 정영학이 공간 패스 시도해봤습니다만 좀 깊었습니다. 정대영이 다시 한번 멀리 걷어냈고요. 자 김진영에서 서서히 이수민이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 EM 이제는 섣불리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할 수가 없죠. 네. 중앙에서 김진일. 자 김진일 찬스죠. 바깥쪽 내줬어요. 좋습니다. 최영남이 들어가는데요. 자 오른발 크로스가 올려주죠. 자 조진수. 전춘성이 저기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을 해줍니다. 다시 왼쪽 측면 김태형. 김태형 왼발 크로스 헤딩. 이중호가 먼저 걷어냈고요. 박종광이 저기 있으면 안 되는 선수 때 저기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조용성 선수는 지금 계속 근육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명의 선수가 EM 누워 있습니다. 아 체력적인 부담을 결국 느끼는데요. 자 조용성 선수가 결국 뛸 수 없다는 판단에 교체를 선택을 하네요. 아 관절하기엔 시원한 날씨입니다만 뛰는 선수는 굉장히 덥죠.
해! 용상이랑 기호! 7번 남기준 선수가 준비를 하는데요. 역시 남기준 선수도 골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들 것! 야, 들어가 이제! 들어가! 일단 넘어졌던 또 한 명의 선수는 일단 일어났어요. 일단은 일어났고 전준성으로 보이는데 전준성 선수는 일단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용성 선수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후반 초반에 좀 경련이 좀 일어나면서 좀 힘들었던 조용성 선수인데 뒷것까지 들어왔고 뒷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얘 나오면 1등. 오케이. 지금 이 묻힌 다리가 잘, 조용성 선수의 득점 장면이죠. 그래서 때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가 일어나면서 강진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하는 그런 득점 상황이 일어났었습니다. 전반전 34분의 상황이었는데요. 더 나와야 돼, 더. 자, 남기준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더 나와야 돼, 경기가 다시 재개됩니다. 양준이 던지기로 이어진 공격. 조진수 좁은 공간 다시 한번 뒤로 빼냈고요. 최영남 조진수에게 다시 연결. 이번에 파울이에요. 네, 위험한 위치고요. 또 카드가 나올 법한 장소긴 합니다만 윤명수 선수가 빨리 고개를 숙이면서 카드를 받는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이철은 선수는 일단 얘기하지 말아라고 또 주심에게 무드 경고를 받네요. 자, 지금은 윤문숙이 카드가 나와서 사실 할 말 없을 정도의 장면이었습니다만 축구든 사회생활이든 이 처신이 상당히 중요한데 좋은 처세술을 보여주면서 카드를 받는 것은 모면했습니다. 브레이킥 최영남이 준비하는데요. 최영남의 프리킥. 자, 올라가서 슈팅이에요. 슈팅이에요. 자, 상대 허를 찌르는 프리킥으로 3-3 동점까지 따라가는 골이었고요. 최영남 역시 자신의 왼발에 진가를 알리는 골입니다. 후반 21분 최영남 팀의 세 번째 골. 동점으로 드디어 따라가는 양주 시민구단입니다. 자, 그리고 전춘성 선수도 결국 또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자, 득점 장면 한번 보시죠. 아, 날카로워요. 코트로 가까이 붙였어요. 정말 날카로운 슛이 들어갔습니다. 코트 바로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박상재 골키퍼가 손을 대기에는 어려운 장소였죠. 저건 박상재 아니라도 전문 골키퍼 포지션에 있는 선수라도 막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결국 3-3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21분 최영남의 골로 양주가 결국 3-3을 만들어내 성공을 했고요. 전반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조영성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전춘성 선수가 근육 경련 때문에 결국 모두 실려 나가게 됐습니다. 그만큼 운동량이 많았던 얘기죠. 33번 노형철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후반전 20분 정도가 됐는데요. 그 20분 동안 두 골을 내리 실점하면서 전주가 조금 힘들게 경기를 진행하게 됐고요. 퇴장까지 이어지면서 설상 가상이 되어버렸죠. 그 퇴장이 일어났을 그 타이밍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골 폭죽이 시작되느냐 혹은 EM이 잘 지켜내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양주의 골 폭풍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군요. 자, 지금도 찬스에요. 자, 굴절되면서 이번에도 골이 들어갈 수 있었던 슈팅이 됐는데요. 다행히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전주로선 역전골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양주로선 역전골을 아쉽게 날려버렸습니다. 어제 수신대학교 최명훈 선수였나요? 수비받고 꺾이는 볼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양주는 그런 운은 좀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너킥 넘어가죠. 헤딩 정대혁이 먼저 머리를 갖다 냈고요. 자, 뒤쪽에서 밀고 올라오는 이중호. 이중호 일단 뒤쪽 연결. 남기준 반대쪽 연결시켜주는데요. 바운드 된 공 일단 잡아냈습니다. 박종광 정영학을 뚫어낼 때 정영학의 파울.
뭐야 이 쇠? 야야야 재호야! 그래 괜찮아 자리 어떻게 해요 자리? 후반 11분 이승민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전주 EM은 한 명의 선수가 적은 상황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 상황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대영의 프리킥. 저런 전주엠은 이제 프리킥 상황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살릴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볼 따내고 있는 김태호. 자 중앙에서 박종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선수가 있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남기준 개인 돌파 시도. 자 좁은 구간인데요. 네, 저 구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민수. 뒤쪽에서 다시 여유를 찾고 있는 여유를 가져가고 있는 양주시민구단 이철은 정령학 카메라 바로 앞을 지나가는군요. 정령학 중앙으로 연결 조진수. 자 상대 선수들이 볼을 따내기가 쉽지 않은 조진수의 드리블입니다. 김태형이 드리블할 때 남기준의 파울이었고요. 파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후반전. 최영남이 다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펜스기도 가담해. 펜스가 들어가. 펜스 들어가서 헤딩해 임마. 최영남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프리킥도 준비해야 되고 뒤쪽에 쳐져 있는 선수로 움직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최영남 선수입니다. 왼발. 아 붙여 주자 헤딩. 골. 이철은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주. 후반 26분 넘어서자마자 양주가 네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아. 이엠이 이제 전반에 워낙 좀 경기를 잘했고 내용적으로 참 좋았기 때문에 자 골 장면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신데요. 양승민의 빈자리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지금은 앞쪽에 윤문수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박상진 골키퍼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철은의 네 번째 골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최영남의 도움이고요. 자 지금은 오른쪽 돌파하던 전주 EM의 파울이 얻어졌고요. 파울을 한 선수는 김태영으로 보입니다. 김종광이 돌파하다 파울을 얻어냈는데요. 지금 직접 프리킥 처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수비 벽의 위치가 너무 가깝다는 주심의 얘기입니다. 자, 짧게 줬어요. 김태호. 오른발!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조진수의 뒷모습. 이제 양주가 역전까지 이뤄내면서 전주 EM은 시간 끌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어졌단 말이죠. 네. EM으로서는 뭐라고 할까요? 좀 2판 4판 식으로 좀 달려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조진수 볼 잡을 때 정대영의 파울. 봐봐 아무도 없는데 봐봐. 한 번 더 가자. 경주의 프리킥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짧게 연결해줬고요. 김태호 최영남 한 명 제껴냈고요. 발등으로 치고 올려줬죠. 김태형이 잡아서 올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최영남의 패스가 조금 깊었습니다. 양주 시민구단 선수들은 이제 드디어 앞서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겠네요. 이는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간 것 같은데 파울이 또 선언됐기 때문에 옵사이드라 아니고 이제 눌렀기 때문에 파울이 주어졌죠. 컨팅을 했기 때문에 옵사이드는 선심의 깃발을 내리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가운데로 전개. 조진수 방향 그대로 홀려서요.
자, 골문 비었어요. 비었어요. 아하! 박상재 막아냈어요. 지금 박상재가 제2 동작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죠. 자, 여기서 조진수 잘 치고 들어갔습니다만 박상재가 발로 거덜했고요. 여기서 키를 넘겨서 슈팅을 한번 때려봤는데 박상재 골키퍼가 손으로 잘 처리해줬습니다. 골키퍼 연습 하루 했다는데 하루 한 번씩은 참 잘하네요. 박상재 골키퍼가 양주의 계속되는 공격 전개 반대쪽으로 갑니다. 이철은 양주의 네 번째 골의 주인공 최영남 측면에 정영학 조진수 다시 김태혁 쪽. 아, 이번엔 걸렸습니다. 그럼 다시 몸싸움으로 뺏어내죠. 자, 조진수 가운데가 열렸는데요. 조진수 뒤쪽에서 윤문수가 밀어내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주. 양주가 본격적으로 다득점 모드로 전환이 됐어요. 김태호가 중간에서 커트해냅니다. 박종광 전반전에는 미드필더들이 조진수 쪽으로 볼을 배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후반전 들어서는 조진수가 좀 내려와서 프리롤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직접적인 비교를 또 해보자면 지금 스웨덴의 질라탄 이브라이보미치처럼 좀 내려와서 자신이 수비수 두세 명 정도 벗겨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팀 플레이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찬스도 오히려 더 잘 나고 있고요. 골까지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진수가 클래스가 있고 능력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김정부 감독도 그런 주문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두 명의 선수가 앞에 서 있고요. 전반전에 없었던 양주 선수들의 미소가 생겼고요. 전반전에 있었던 전주 선수들의 미소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김태호가 올려주죠. 반대쪽 헤딩 떨궈줬습니다만 그대로 끝줄 바깥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지훈의 모습. 양승민이 있었더라면 이지훈을 활용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졌을 테고 전주 EM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어떤 경기를 풀어갔을 텐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쉽네요. 게다가 뭐 위기 상황에서 어떤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경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아쉬운 모습입니다. 김진일이 김태형에게 내줬고요. 이런 게 다 그 경험 부족한 면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경고였죠. 최영남이 터치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주 EM 선수들이 글쎄 너무 좀 여유를 부렸을까요? 자꾸 두고두고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헤딩 뒤로 연결시켜줬습니다. 만도 형철이 볼을 뺏어냈고요. 다시 한번 정영학이 가로챈 공 김진일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조준 선수가 두 명의 선수가 몸싸움을 펼치는데도 잘 안 넘어지네요. 다시 조진수 뒤로 떨궈졌는데요. 지금은 최영남의 달려드는 속도가 조금 늦었습니다. 다시 뒤쪽. 아, 찬스예요. 찬스예요. 아, 저게 패스 미스네요. 노영철 선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 조금 집중력을 가져야겠죠. 노영철 치고 좀 뛰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정영학이 아주 끈질기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두 명에게 쌓였는데요. 두 선 사이 결국 정영학이 가로막았고 신민수가 걷어낸 볼. 다시 한번 터치업 양주의 던지기입니다. 후반전 33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정영학이 던지기 박상재 골키퍼가 나와서 일단 볼을 잡아주고 있고요. 길게 다시 한번 붙여주죠. 자, 지금 넘겼어요. 키 넘겼습니다. 남기준. 아, 볼이 조금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원하는 대로 지금 컨트롤이 되지 못했죠. 네. 아쉽습니다. 그 박상재가 차준 볼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면 좀 더 여유롭게 와서 받을 수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두 템포 늦어버리면서 볼트래핑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죠. 전반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박상재 골키퍼의 저런 모습은
충분히 좀 동료 선수들이 예상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다시 볼 따내고 있는 양주. 사이드 피해서 일단 김진일이 자기 지정 쪽에서 볼을 봤습니다. 아 좋아요. 뚫렸어요. 자, 최영남. 최영남 다섯 번째 들어갔다. 아 이거는 이제 큽니다. 충격의 불씨를 마지막에 좀 살려보려 했던 전주의 불씨를 다시 한번 꺼버리는 최영남의 골이에요. 승부를 어느 정도 결정 짓는 골이 나왔군요. 최영남의 팀의 다섯 번째 골을 터뜨렸고요. 이 골은 오늘 경기 개인 두 번째 골입니다. 뭐 최영남 어시스트도 하나 있고 뭐 날이네요. 뒤쪽에서 넘어들어오는 스루패스 자체가 워낙 좋았고요. 좋은 컨트롤 이후에 자신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골망 구석을 찌르는 강하진 않지만 아주 예리한 슈팅을 때리면서 다섯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동료 선수들 아주 격한 축하를 받고 있는 최영남의 모습. 최영남의 두 골로 5-3 양주가 다시 앞서갑니다. 자 반대쪽 넘어 들어가죠. 김창근이 뒤쪽에 오는 선수를 조금 늦게 파악했기 때문에 자칫 부상이 있을 뻔했습니다. 전주 EM의 코너킥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김민수가 코너킥을 위해서 부지런히 내려가는군요. 자 남기준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는 것은 조금 전 그 상황이 좀 아쉬웠기 때문이에요. 박상재에게 넘겨줬던 공이. 박상재 선수가 골키퍼 연습은 했겠습니다만 박상재 선수가 뒤에서 때려주고 공격수들이 공격하는 연습은 사실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렇겠죠. 아쉬운데요. 행정환 다시 찍어 올려줍니다. 노영철 쪽 김현석 선수가 등지면서 멀리 걷어냅니다. 자 요것도 조진수가 욕심 한번 내보겠는데요. 조진수 일단 볼 잘 가져왔는데요. 아 뒤쪽에서 김태호 수비 좋아요. 노영철 아 수비 뒷공간 노려봤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최영남 지금 파울입니다. 신민수가 풀킥을 준비하고 있고 전주 예비 후반 초반에 넘어진 선수들이 좀 아 조진수 볼 잡아냈죠. 가랑이 사이로 뺐고요. 김진일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시 중앙 돌아서서요. 맞아 들어왔어요. 김진일 아 태클 뒤로 흐른 공 조진수가 조진수. 가져옵니다. 자 사이로 빼고 김진일 뒤로 내렸고요. 최영남 헤드트랙을 노려봤습니다만 수비에 걸렸습니다. 회전이 저렇게도 먹을 수 있군요. 축구공이 선수 교체입니다. 남양주의 선수 교체인데요. 저희 쪽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누군지 이철은 선수 아니면 조진수 선수 같은데. 자 이철은이 빠져나가는군요. 이철은 선수가 빠져나가고요. 18번입니다. 김한원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18번 붙여주죠. 전진된 장면에 오호 18번 신민수가 다시 한번 재치있게 뒤로 한번 넘겨주는 패스였는데 눈치채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5-3 시간은 어느새 38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전주영의 후반 초반에 넘어진 선수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 어허 동료 선수들끼리 지금 부딪혔는데요. 자 주심이 경기를 잠시 중단시킵니다. 그러면 이중호 선수와 노영철 선수가 좀 부딪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장면 지금은 예, 뭐라고 할까요? 김진일 선수가 줄 거면 조금 더 빨리 주던지 아니면 아예 좀 아, 각도를 더 만들어서 주던지 이렇게 좀 선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행히도 지금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용서가 되는 거죠. 호천도 천안을 상대로 저런 식으로 해서 두 차례나 골 찬스를 날려먹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양준은 다행히도 좀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박형철이 예, 노영철이 자꾸 박형철이 얘기가 나네요. 노영철 선수가 손을 좀 쓰면서 파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성찬 선수가 들어가고 이중호 선수가 빠져나오는 전주 EM. 이로써 5명의 선수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부상으로 2명을 교체했고요. 퇴장으로 1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좀 전주 EM은 오늘 경기 원하는 대로 특히 후반전은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다는 점이 두고두고 좀 남을 것 같은데요. 손에 맞았나요? 최영단 선수가 아싸 세 번째 골 찬스 뭐 이래서 조금 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전주 EM팀에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전주 EM 자기 진영 25번 자 오늘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26번 배성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이 그라운드가 상당히 좀 미끄러운 것 같아요. 선수들 오늘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진수 골 터치할 때 뒤로 흘렀고요. 자 뒤쪽에서는 노영철을 보지 못했네요. 지금은 노영철 선수가 왜 저랬을까요? 네, 마음이 급했죠. 네. 잘 뺏어냈는데 괜히 좀 손을 쓰면서 마무리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최영남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조진수가 오늘 한 골밖에 맛을 못 봤는데 한 골 더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계속 욕심을 좀 내고 있습니다. 최영남의 프리킥. 아, 몸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지금 이주심 이현대씨가 깃발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심을 불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이엠의 한 명의 선수는 넘어져 있고요. 싸움을 좀 심하게 했던 모양인데 신민수 선수를 부르네요. 신민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시민구단 5번 신민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팔을 좀 썼던 모양이에요. 김대현 선수는 약간은 좀 가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심이 경고를 줬습니다. 최영남 프리킥이 좀 낮았는데요. 지금 골을 받으려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양주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8골이나 났는데 오늘 경기가 EM은 좀 아쉬운 면에서 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고 양주는 경기 내용 자체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오늘의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정영학 자기 진영 뒤로 대중공 멀리 걷어냈는데요. 이쪽에서 정대영이 다시 안으로 넣습니다. 자 지금 찼어요. 연결이 되나요 이지훈? 신민수 수비가 좋습니다. 신민수는 뭐 공수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최영남 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죠. 아 박상채 보통 골키퍼들이 하는 헤딩과는 차원이 좀 다르죠? 네. 그냥 다섯 번째 최종 수비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손 쓰는 수비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남기준 아 스루패스 치트가 됐어요. 지금은 강진국 골키퍼가 나와서 잘 처리를 해줬네요. 자 그리고 9번 김진희를 빼고요 7번 고재민 선수를 투입시키는 김종부 감독 세 번째 선수 교체입니다. 양주 지금은 김진일이 팀의 첫 번째 골을 터뜨릴 때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김진일 선수도 중앙에서 공격을 풀기 위해서 특히 전반전에 참 애를 썼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네요. 경기 계속 재개가 됩니다. 팔길이 엉켰죠. 지금은 윤문 선수가 먼저 좀 팔을 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진 선수가 밀어도 잘 밀리지 않으니까 까지 좀 쓰면서 저지를 해보려고 했던 모습이래요. 김태영 최영남이 측면 쪽에서 크로스를 한번 시도할 때 옆줄인가요? 끝줄인가요? 준비된 다른 볼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주심입니다. 줄이죠?
끝줄이군요.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최영남 선수가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오른발 붙여주죠. 뒤로 흘렀고요. 신민수가 빨리 슛을 한번 시도해보기 위해서 발을 높이 들었습니다만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추가 시간이 글쎄요 얼마나 주어질까요? 아직까지 대기실에 움직임은 없습니다. 가운데로 넘겨준고 남규준이 머리로 커트해냈고요. 또 패스미스 패스 저쪽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전주 EM 선수들입니다. 최영남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김태형 속도를 좀 살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김태형 가랑이 사이로 빼줬습니다만 김은수 선수가 먼저 걷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배성천 쪽으로 연결. 아 남기준 빠져들어가는데요.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남기준 뒤로 연결. 반대쪽을 봤습니다만 오른쪽으로 차기에는 조금 힘든 각도였죠. 조진수는 조금 더 벌려주거나 혹은 밑으로 주거나 발밑으로 주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고 동료 선수들에게 주문을 해주고 있군요. 나가지 않았죠. 일단 살려냈습니다. 전주희의 왼쪽 공격 팽정원이 일단 뒤로 돌려줬고요. 가운데로 찍어 올려줍니다. 아하. 나가지 공격 상황이 참 그대로 풀리지 않는 전주희의 숫자적 불리함이 EM 선수들을 좀 핀치로 계속 좀 몰아넣고 있는데요. 실연석 왼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김창근 스루패스 조진수 중앙의 선수가 좀 받쳐줘야 될 텐데요. 조진수 뒤로 내줬습니다만 정대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볼 따내고 있는 김창근 예매 던지기 공격. 노영철이 일단 뒤로 내줬고요. 체력적인 부담을 원정팀이기 때문에 원래도 더욱 느낄 수밖에 없는데 숫자적 불리함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뭐 박종광이라든지 속도를 좀 살려서 역습을 선도해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전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전주 EM의 모습이네요. 지금은 안하늘 선수가 볼을 뺏긴 상황에서 다소 좀 무리하게 발동작이 나갔기 때문에 파울이 주어졌고요. 양주가 볼을 다시 뺏어내서 역습을 다시 한번 전개해봅니다. 볼을 올려보고 있는 김태형. 자, 김태형 받았죠. 반대쪽 조진수 쪽으로 가는데요. 길어요. 나가기 직전 조진수 열심히 뜁니다. 이쪽으로 연결. 다시 넓은 공간으로 나오는 양주 안으로 찍어주죠. 이번에 독사에 다닌데요. 바운드가 되면서 볼이 좀 세차게 구르네요. 박상재 골키퍼가 좀 힘들게 볼을 잡아내는 모습. 바운드 되기 전에 머리를 먼저 갖다 댔습니다만 떨어지는 공은 양주 쪽으로 흘러갑니다. 최영남 여유있게 측면 쪽으로 김태형이 골다툼을 한번 펼쳐보는데요. 김태호의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그쵸. EM이 선수교체가 좀 아쉽네요. 그 이지훈 선수가 가장 먼저 선수교체가 됐었는데 사실 이지훈 선수가 타겟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진 못했어요. 차라리 발을 빠른 선수를 투입해서 그 압박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조금 선수교체에 있어서도 좀 미스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퇴장까지 겹치면서 좀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던 경기가 됐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입에 물었습니다. 황창일 주심의 경기 종료 신호와 함께 오늘 경기가 양주시민구단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5대3 전주 EM의 스코어는 전반전 그대로였습니다만 양주는 후반전에 4골을 몰아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EM이 참 많이 아쉽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경험 부족에서 나온 퇴장으로 인해서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게임을 아쉽게 그 흐름까지 내주면서 역전도 쉽게 내줬고요. 결국에 5대3으로 패배한 전주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양주도 잘한 게임은 아니에요. 네. 양주가 오히려 강점을 살려서 초반부터 압박을 해줬고 우위를 살려서 그
지금 경기를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끌고 왔어야 되는데 전반전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후반전에도 그랬어야 됐는데 퇴장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강한 면을 보이면서 다소 약팀이 가져갈 수 있는 어드밴테이지를 양주가 얻어가서 결국에 승리를 따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김종부 감독으로서는 썩 만족할 수만은 없는 경기가 됐습니다. 네. 내려가서 한번 물어보죠 뭐. 네.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 주변 관중들이 이제 퇴장하면서 저희 카메라를 자꾸 이렇게 좀 흔드는 그런 모습 때문에 화면이 조금 흔들린대요.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 내려가서 김종무 감독 그리고 오늘 수훈 선수 두 골 뽑아냈죠. 최영남 선수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고덕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감독님은 오늘 경기를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승리했기 때문에 덮어두고 가실만 하지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답답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승리하신 소감과 오늘 경기에 대한 내용 한번 여쭤보죠.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승리하신 소감이 조금 오늘은 할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염려했던 게 우리 전주임 선수들이 그 백이나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그 축구에 초반에 네. 상당히 말리고 힘든 경기를 뭐 했습니다. 네. 전반전에 그 너무 좀 힘든 경기 내용이었는데 사실 전반 한 25분, 30여 분까지인가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만 골문 앞에서 이렇다 할 찬스를 좀 만들지 못했어요. 다소 좀 공격적인 내용을 기대했던 오늘 양주 팬들로서는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전반전은 제 팀이지만은 진짜 제가 좀 부족한 선수들이 좀 오늘 경기는 부족한 게 많았고 그동안 계속 전승을 해왔고 또 많은 득점을 해오면서 선수들이 최고의 자기 기량들을 준비를 못한 게 전반전에 우리가 EM한테 말리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후반전 경기가 그래도 잘 풀렸습니다. 수적 우위 충분히 좀 가져갔고요. 전반전 마치고 어떤 얘기 하셨는지. 그렇죠. 뭐 선수를 다 거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겸손하게 시합 준비를 못했다. 전주임 같은 경우는 청주직지도 이긴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실한 팀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준비를 했으면은 전반전을 좀 골도 득점과 연결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최대한 가지고 있는 신경이나 자기 재능을 드러낼 수 있게끔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해라. 네. 돌아오기 전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통한 것 같아요. 양주
그 후반기 일정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춘천 원정 그다음에 이천을 네. 또 홈으로 불러드리게 되는데 남은 두 경기 전반기 일정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네, 우리가 지금 전반기에도 우리가 저 중앙 수비수가 부상이나 여러 가지 좀 많았는데 네. 춘천이 최대 고비인 것 같습니다. 5번 신민수 선수가 동거 누적으로 중앙 수비수가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수비수의 끌어올린 주안점을 둬가지고 춘천을 공격력으로 이길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공격수 출신 감독님다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끈합니다. 화끈한 공격력. 오늘도 다섯 골이나 터졌으니까 앞으로 그 공격력만 계속 유지해 간다면 뭐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앞으로 삼천과의 대결이 남아 있는데 잘 준비하셔서 멋진 후반기 일정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시민구단 김종보 감독이었습니다. 감독님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자, 오늘 주장 완장 차고 경기 정말 열심히 뛰었고 잘 뛰었습니다. 웃지 마세요. 정 들어요. 네, 최영남 선수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단상에서 뭐 하신 거예요? 네? 단상에 올라가서 뭐 하신 거예요? 저희 있으면 팀 이기면은 네. 여기서 또 MVP 뽑아서 네. 좀 금일봉? 조금씩 주세요, 선수들한테. 아, 그래요? 네. 금일봉 받은 최영남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골이나 터졌어요. 네. 오늘 골이 이렇게 좀 자신의 발에서 한 두 골 정도. 어시스트도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네. 좀 경기 내용 자체는 어려운데 개인 기록은 좀 풍성했네요.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그래서 좀 만족은 못하죠. 네. 팀이 일단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어떻게서 저쪽에 한 명이 좀 퇴장 나가 없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또 전술도 바꿔서 또 이기긴 했는데 좀 많이 힘들었는데 좀 네. 마음에 안 드죠. 그래도 좀 부족하죠. 왜 이렇게 어려운 경기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좀 지금 자리를 좀 상용이 형이 또 안 들어오고 또 거기에 또 어린 애가 또 철은이가 또 들어가고 또 오른쪽에 수비부로 내가 또 바뀌고 그러니까 한두 명 바뀌니까 원래 그런 거에 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좀 워낙 팀워크가 좀 운동도 별로 없고 하니까 잘 맞춰주지 않으니까 그거에서 좀 흔들려서 좀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EM과의 경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늘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전적을 보면은 저희가 좀 질걸요? 맞죠? 맞아요. 작년에도 진 것 같고 저희 때 그 게임 하기 전 저희끼리도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좀 예. 어 좀 약한데 아 큰일 났네 좀 오늘은 이기자.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여기 홈 경기는 네. 패가 없어요. 리그는 네. 그래서 그걸 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매 게임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EM이 좀 천재 그런 게 있어서 좀 조심할 것 같아. 천적 이겼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좀 힘든 일정도 잘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춘천 만나야죠. 원정 가서. 네. 그렇죠. 네, 이천 홈으로 불러드려야 되고요. 네.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힘들죠. 근데 또 싸워서 이겨야죠. 또 화이팅해서. 매 게임마다 네. 이천하고 또 경주, 춘천 이렇게 게임은 네. 힘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그 경기가 거의 결승이라고 생각하고 뛰거든요. 저희가 항상.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참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할 말은 다 해요. 잘 들어보면은. 자 마지막으로 네. 한승민 해설위원 오늘 중계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조에 청주가 있잖아요. 네. 청주 김희중 성한홍 콤비가 있는데 네. 양주에는 네, 최영남 조진수 콤비가 있다. 은근한 라이벌이지 않을까 서로 의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떤가요? 그런 거는 아, 그 선수 죄송한데요 제가 좀 딴 팀에 좀 관심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누가 누구 이렇게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아, 알겠습니다. 참 시크하죠? 이런 거 시크라 그러나요? 네. 오늘 멋진 경기 보여주셨고 어려운 고비 일단 넘겼으니까 한국이 잘 준비하셔서 네. 네. 다음 주도 또 멋진 경기 그 다음 주도 멋진 경기 계속 보여주시고 오늘 9연승 성공했으니까 10연승, 11연승, 20연승 아까 저기 이천원 선수 20연승 한다고 그랬거든요. 20연승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꿈이 너무 크네. 꿈이 너무 크네.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좋은 경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남 선수 만나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 한승민 해설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 최영남 선수가 자꾸 일로 도망가는 바람에 계속 저희가 이쪽으로 좀 오래요. 하프라인 부근인데 한참 떨어졌습니다.
최영남 선수가 이해만 만나면 좀 힘들다는 얘기를 좀 하네요. 저희가 좀 중계하면서 보기에도 양주가 유달리 좀 EM을 만나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경기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EM 트라우마가 걸린 듯이 오늘 경기 어렵게 했고요. 오늘도 사실 자칫하면 질 뻔할 수도 있었고 비길 수도 있었던 경기인데 그 EM에서 퇴장이 겹쳐주면서 설상가상으로 EM이 골키퍼도 좀 주전 골키퍼가 없었고 10명으로 수정 열세도 겹치면서 양주가 좀 쉽게 우위로 가져갈 수 있었고 쉽게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양주가 9연승을 어렵게 이어갔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3 전주엠을 홈에서 꺾으면서 9연승 이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모두 마치죠. 다음 주 유리그는 없습니다. 유리그 어제 중계해드린 대로 유리그는 이제 전반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챌린저스 리그 중랑을 저희가 찾아가는데 또 신생팀 어떤 돌풍이 이어질지 좀 한번 기대해보죠. 다음 주 중랑에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한승민 해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